슈퍼패스란 스타의 강력하고 위대한 매력을 말합니다. 보기만 해도 빠져들고 사랑하게 되는 스타의 강력한 슈퍼패스만 골랐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의 완소 이유. 붐의 국방시계는 빨리 간다. 드디어 일반인으로 명받은 쉐끼로 붐이 11위. 미친 종자금의 국방부도 접수했다? 웰컴! 붐 오빠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활짝 폈구먼. 이 오빠 갓 제대했다고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벌써부터 예능 출연 섭외가 장난이 아니래. 그래 인정할게. 슈퍼 패스랑 뀨뀨뀨뀨. 가는 동선마다 간지 폭풍. 포스 쩌는 아이돌의 대표주자 지드래곤이 꾸위. 지드래곤 보고 있나? 보시죠. 지드래곤 이것 때문에 슈퍼 패스 된 거야. 아니 휴대폰도 아니고 폴더 인사라니. 아이고 허리 쏟아질라. 언제 어디서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무대 앞에서나 뒤에서나 늘 먼저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는 동방예의지돌 지드래곤. 요놈 요놈 이렇게 귀여워서 어쨌을까나. 비스트의 매력덩어리 요소비가 6위. 팬사랑이 지극정성. 팬들을 위한 요소비의 이 완벽한 팬서비스. 이렇게 자상하고 세심한 스타 눈에 봤니?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제는 군필남이 됐습니다. 매력이 넘쳐 스타일이 넘치는 조인성이 2위. 일회용 면도기만 있어도 넌 있어 보이는 남자. 아유 짜식 머리도 빛나긴 하네요. 털 좀 많으면 어때. 값싼 면도기를 밀면 되잖아. 옛다 허락했다. 너도 슈퍼패스. 내 마음속 진정한 아이돌은 너 하나뿐이야. 비욘드 피너스 부하가 위풍당당 1위. 곰보아 너 이것 때문에 슈퍼패스 된 거야. 이름하여 애국 리폼령. 원래 일장기가 붙어있던 걸 과감히 뗐다지 뭐야.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국내 최초의 연습생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숱한 어려움을 이겨낸 최초의 한류스타 부하. 하지만 그녀가 사랑스러운 진짜 이유는 바로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 마음 오래도록 잊지 않길 바래. 알았지?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